안녕하세요. 오늘은 122쪽의 33장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우선 이제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열은 살펴봤었는데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각각 순종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형 접합이죠. 그래서 둥근 유전자를 라지라고 할 때 동형 접합이니까 이 녀석은 유전자형이 라지 알랄이고 주름진 녀석 유전자형 스몰 알이라고 하면 주름진 유전자를 스몰 알이라고 하면 동형 접합이니까 스몰 알 알이겠죠. 이 어버이 세대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F1 자손 1세대 이 녀석은 전부 둥근 것만 나오죠. 자 이때 둥근 유전자도 있고 주름진 유전자도 있는데 둘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둥근 것만 표현된다. 그래서 표현되는 것이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열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 F1을 자가 교배시킬 때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F2에서 자손 2세대에서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라지알, 스몰알이 상동염색체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멘델이 유전법칙을 발견할 때는 염색체라는 개념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염색체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상태에서 이제 DNA가 복제되면 라지알, 스몰알 복제되고요. 자, 좀 크게 그릴게요. 이제 감수체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이고 제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 그래서 여기서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라지알 유전자 갖는 거 2개, 스몰알 유전자 갖는 거 2개. 1:1의 비율이니까 한 번만 쓸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자가교배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만드는 생세포와 요 녀석이 만드는 생세포 유전적으로 이렇게 라지알 유전자 갖는 거 아니면 스몰알 갖는 거. 그래서 이런 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소위 퍼넷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퍼넷 수학자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고안에 내서 퍼넷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이제 수정시켜보면 라지알알, 라지알 스몰알 그리고 여기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써보면 F2 유전자형이 라지알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알 그 비율은 1:2:1 그 비율은 1:2:1 그런데 표현형 따져보면 자 이거 우열의 법칙 적용해서 우열의 원리 적용해서 둥근 거 표현되죠. 자 이거 주름진 거 표현됩니다. 그래서 둥근 거 아까 유전자형이 1:2:1이라고 했어요. F2에서 그럼 표현형은 3:1 나오죠. 분명히 둥근 것끼리 교배시켰는데 주름진 것이 나온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배할 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자, 아까 여기에서도 라지알 유전자 있고 스몰알 유전자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멘델 이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완두를 본 적이 없죠. 왜? 이 세상에 저런 완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둥근 것만 나온 것.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를 때, 다시 유전자 2형 접합일 때 하나만 표현되죠? 이것이 우열의 원리였고, 이제 그 F1을 자가교배시켰을 때, 분명히 둥근 것끼리 교배시켰는데 주름진 것도 나오죠. F1을 자가교배할 때 우성과 열성 표현이 3:1로 분리되어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것이 분리의 법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것은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고 분리의 법칙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 표에 있죠. 퍼넷 사각형에. 이와 같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다시 이 녀석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라지알과 스몰알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것이 분리의 법칙. 그 결과 아까 F1 잡종을 자극해 비칠 때 F2에서 우성과 열성이 3:1로 나오는 거죠.
3대 1은 그냥 결과만 얘기한 거고 진짜 개념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두 대변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123쪽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환도의 꽃 색깔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 돌연 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되게 이제 언급 없으면 언급 없으면 이와 같이 돌연 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를 시켰습니다. 자, 써 볼게요. 자, 보라색 꽃과 그냥 우리 글로 쓸게요.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시켰을 때 자손에서 보라색 꽃도 나오고 흰색 꽃도 나오고 자, 그대로 써볼게요. 보라색 꽃도 나오고 흰색 꽃도 나오고 이와 같이 이제 이 보라색 아이고 뭐래 보라색 이 보라색 꽃을 또 보라색 꽃과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자손에서 보라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이런 결과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 은효석 보라색 기억이라고 했고요. 은효석 보라색 미은이라고 했습니다. 그 각 개체를 각각의 개체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림 밑에 이미 꽃 색깔에 대한 정보는 가르쳐줬고 설명했고요. 꽃색은 한 쌍의 대변자 라지 T와 꽃 색깔은 라지 T와 스몰 T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대립 유전자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다. 완전 우성이다. 완전 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중간 유전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중간 표현형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데 중간 유전은 이제 고딩 수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어요. 자, 분꽃 색깔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분꽃 색깔로 예를 들 수 있는데 붉은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시킬 때 둘 다 순종 그러니까 동형접합 붉은색 유전자 레드 라지알로 할게요. 자 순종이니까 라지알 흰색 화이트니까 W로 해야 되겠지만 편의상 스몰R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색이 우성이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 어버이 세대를 교배했을 때 라지알 스몰R 나오죠. 유전자형 F1의 유전자형은 전부 라지알 스몰R. 그런데 여기서 붉은색이 우성이라면 붉은색 될 것이고 흰색이 우성이라면 흰색 되겠죠. 그런데 분홍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간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붉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같은 비율로 섞으면 분홍색 나오듯이 여기서도 중간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고 하고 이때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지알 스몰R을 또 교배시켰을 때 분홍색끼리 교배시켰을 때 F2에서는 라지알R, 라지알 스몰R, 스몰R 역시 그 비율은 1대 2대 1 나오죠. 유전자형은 그럼 라지알R 붉은색이고요. 라지알 스몰R 분홍색이고 스몰R 흰색이고 그럼 이 F1 분홍색을 이 잡종을 자가교배시켰을 때 F2에서 그 자손에서 유전자형의 비율도 1대 2대 1 표현형의 비율도 1대 2대 1로서 똑같죠. 이것이 중간 유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더 앞선 특징은 더 먼저 생각할 특징은 어버의 표현이 다른데 자손에서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를 교배시켰을 때는 그 자손에서 둥근 것이 나오거나 주름 것이 나오지 주름지는 것이 나오지 이 어버이 없는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오지 않죠. 절반 둥글고 절반 주름질할지 세모진달지 네모진달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어버이 있는 표현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물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이따가 검정교배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제 사람에서 AB형의 경우에는 자 그럼 A형과 B형을 교배시켰을 때 물론 원칙적으로는 ABO 시켜링해서 IA, IB, small i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그런데 편의상 귀찮으니까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A와 B 사이는 우열 관계가 없고 스몰 i는 O는 각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럼 A형과 B형, A형과 B형이 결혼해서 자, 이때 이 A형의 유전자형이 AO, B형의 유전자형이 BO라면 그 자손에서 AB 나올 수 있고 AO도 나오고 BO도 나오고 OO도 나오고 일단 유전자형을 따져봤고 그럼 이때 AB인 경우에는 AB인 경우에는 A와 B가 둘 다 표현되는데 중간 유전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우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우성. 자, 우리 앞에서 ABO 식혈액형과 관련된 것을 공부했는데 여기 A형은 응집원 A 뾰족하게 표현했어요. B형의 응집원 B를 네모나게 표현했어요. O형은 응집원이 없죠. 적혈구에 지금. 그럼 만약에 AB형인 경우에 중간 유전이라면 응집원 A와 B의 중간 형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 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AB형은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고 이런 경우는 중간 유전이 아니죠. 공동우성 또는 공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어버이의 표현이 다른데 자손에서 어버이에 없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중간 유전이냐? 아니다. 공동우성도 있다. A 부모가 표현이 서로 다른데 자손에서 또 다른 표현이 나왔죠? 이때 중간 유전이 아닐 수도 있다. 를 명심하시고 문제 풀다가 너무 길게 갔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 123쪽에 1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우성이라는 것은 우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large t, small t인 경우에 large t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리을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 리을이 어딨어? 여기가 디귿이고, 요 녀석 디귿, 요 녀석 리을. 그럼 요 녀석이 그 누구와 교배를 하든지 간에 전부 보라색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그리고 유전자형이 돼 각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우열 가르쳐줬고 그럼 보라색이 우성인지 흰색이 우성인지를 알아내야 되죠. 자,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오면 자, 이거 설명드립니다. 다지증 가지고서 설명드릴게요. 다지증은 손가락 마디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한쪽 손에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양손에 모두 다 있을 수 있고 양손 양발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느 한 손이나 어느 한 발에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손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손에는 없는데 양발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자, 어쨌건 그 다지증 손가락 하나 더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다지증이 우성입니다. 다지증이 우성이에요.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열이라고 하니까 우는 좋은 거, 열은 나쁜 거가 아니라고 했죠.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둘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표현된다. 이것이 우열의 원리.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상이 열성인 경우도 있다. 정상이 열성인 경우도 있다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다지증인 경우 그렇죠. 다지증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러면 다지증을 6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정상을 5손이라고 할게요. 5손이 물론 여기서 돌연변이 교차 같은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차 우리 아예 다루지 않을 건데 고등 수준이 없으니까. 자, 그럼 5손이와 5손이 사이에서 5손이가 열성이죠.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 우성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럼 열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동형 접합밖에 없다. 그럼 자손에서 전부 다 열성만 나오죠. 이런 가계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손이와 육손이 사이에서 오손이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죠. 자, 이때 어버이의 표현이 다 같을 때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오면 자손이 열성이고 이때 그 열성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한다면 동형접합이죠. 열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동형접합밖에 없고 그럼 두 개의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각각 아빠, 엄마한테서 받았겠죠. 자, 그런데 부모는 자손과 표현이 다르다. 그러면 라지 유전자 갖고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서는 그 다지증과 정상에 관련된 그 손가락 그 개수에 관련된 유전자를 라지 이스무라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 열성.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버이는 이형접합. 물론 지금은 상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을 때고 성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을 때는 약간 달라지는데 그건 사람이 유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누가 열성? 자손이 열성. 자, 그걸 적용시켜 봅니다. 자, 가게 도착 보면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손이 열성. 그러니까 여기 스몰 T가 흰색 유전자. 흰색 열성이니까. 그리고 라지 T가 보라색 유전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찾아내면 문제는 이제 금방 풀립니다. 자, 아까 그래서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그럼 자손이 열성. 그럼 유전자형 스몰 TT. 자, 그 다음에 스몰 T를 각각 보라색에서 받아왔다. 각각 부모에서. 그런데 부모는 이 자손과 이 흰색과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유전자를 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이 열성이고 어버이는 이형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대립유전자 라지티는 흰색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 2번 기억과 DNA 유전자형 같다. 자, 요 보라색은 자, 요 흰색이 스몰 TT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자손에게 가야죠. 그런데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죠. 우성. 우성이 표현되려면 그 유전자를 적어도 한 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니은 볼게요. 이미 적어놨죠? 둘 다 이형접합으로서 유전자형이 같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 자, 그럼 라지티 스몰티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라지 TT도 나오고 라지 T 스몰 T도 나오고 아까 우리 표에서 봤듯이 우성 동형 접합 1 그다음에 이형 접합 2 그리고 열성 동형 접합 1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줍니다. 이와 같이 아니면 라지 T 스몰 T를 한 번만 써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1대 2대 1 써셔도 되고 그죠? 자, 다시 3번 선지 보면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확률. 자, 이형접합일 확률. 그럼 이형접합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넷 중에서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이미 보라색으로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스몰 TT를 만무하죠. 그러니까 스몰 TT 빼고 생각해야 되죠. 왜? 이미 보라색이라고 정해졌으니까. 그럼 보라색 중에서만 따져야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죠. 보라색 전부 3 중에서 이형접합 2.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2번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2번에 분명히 맞는 선지가 있기 때문에 2번 고르면 되겠지만 2번 없는 상태에서 3번이 맞냐 틀리냐 물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 더군다나 이형접합이 4분의 1 수는 없죠. 가끔 4분의 2, 2분의 1 이걸 맞다고 착각하면 안 돼. 4분의 2. 아까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두 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이미 우성, 보라색으로 정했으니까 흰색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3분의 2.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4번. 리을 검정교배할 시 태어나는 자손들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다. 이제 뒤에 검정교배가 나오는데 자, 검정교배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하는데 뒤 단원에 또 나와요. 검정교배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열성 순종과 교배한다.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열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순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지 4번 다시 보면 리을 여기 있죠. 요 보라색을 누구랑 교배하냐? 스몰 티티랑 교배한다 이 말이죠. 그죠? 얘를 스몰 티티랑 교배한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그 위에 제시문 리을의 자수는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 보라색 꽃이 여기 있는데 요 녀석이 전부 자손에서 보라색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동형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자손이 라지티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스몰티가 됐건 라지티가 됐건 무조건 보라색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 리을의 자손이 전부 보라색이라는 말은 요 리을의 유전자형이 라지티티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됐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리을을 검정 교배할 시 태어나는 유전 자손 지우고 그럼 라지티 스몰티로서 전부 이형 접합 물론 보라색이면서 전부 이형 접합 동형 접합이 아니라 이형 접합 자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만 요 관련 개념들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넘깁니다.